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4년 11월 30일 적어도 항공기상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먼저 위성 영상입니다. 서해 서부, 군산 북서부 섹터 하층운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강원 산간 및 충남 내륙 일부 지역으로 낮은 하층운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동해 동부, 제주 중남부 섹터 하층운이 동남 동진함에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저우도입니다. 백령도 지역, 서해안 지역으로 운저우도 1500비트 이하 구름 많습니다. 다음은 레이더 영상입니다. 백령도 지역 국지적인 약한 강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전라 내륙 지역, 경기 남동부 지역으로 가시거리 1km 내외 그 밖의 지역 10km 이상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람입니다. 강원 산간 지역, 경상 해안 지역, 남해안 지역, 제주 해안 지역으로 20에서 40노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상 일기도입니다. 오늘은 중국 남부 지방에서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착빙 및 난류 예상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일부 충남 내륙과 전북 내륙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인천 FIR 1만 피트 이하 착빙 없으며 강원 산간 지역 및 경상 산간 지역으로 1만 피트 이하 약에서 보통 난류 예상됩니다. 다음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서울, 인천, 경기 남부와 충청권 북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영서 남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다음은 바람 및 습수 예상입니다. 오전까지 경기 남동부 지역, 강원 남부 산간 지역, 오후부터 강원 산간 지역, 경부 산간 지역으로 하층은 1500피트 이하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